안녕, 나는 올해 10살 초등학교 3학년인 군침이야. 군침이 싸학도노. 오늘은 특집 대한민국 간첩의 역사편인데, 군침이 어제 뉴스를 보다가 제주도의 간첩들이 대거 잡혔다고 하길래 군침이도 간첩 잡고 싶어서 전국의 정규조 선생들을 신고했더니 지금 우리 담임쌤이 잡혀가서 수업을 못하고 있거든. 이처럼 21세기에도 종북한다고 합치다가 잡히는 빨갱이들이 아직도 있길래 대한민국 근첩 아니 간첩의 역사와 정치하는 놈들이 이걸 왜 이렇게 못 잡고 있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간첩의 역사는 분단 이후 바로 시작되는데, 휴전 이후 60년대까지는 양국 다 기싸움을 넘어선 서로를 어떻게 조질까만 생각하던 살벌한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찐따 간첩이 아닌 진짜 간첩, 즉 무장 간첩이 활약하던 시대였어. 그래서 그 당시 간첩들은 남한으로의 무장 침투, 정부 요인 암살, 1급 기밀 탈취 등 간지나는 특수 임무를 실행하기 위해 고된 훈련을 받고 남한으로 침투하였는데, 하지만 가장 잘했던 건 그냥 인신매매였어. 최대 해상 납북 시도인 경주호 사건을 시작으로 미군함 푸에블로호 납치, 그 유명한 칼기 납치 사건 등등 육해공을 넘나들며 아주 사람 납치하는 데 맞들렸는데, 그 정점을 찍은 사건이 바로 배우 최은희 납북 사건이야. 사랑방송님과 어머니로 유명한 최은희라는 배우가 조총련 간첩들에 의해 북으로 납치돼버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으로 치면 김예나 이영애가 납치된 급이라 나라가 난리가 났었어. 거기서 그치지 않고 간첩들은 그의 남편인 신상욱 감독도 납치하여 북으로 끌고 가 영화를 만들게 했는데, 때문에 두 분은 8년간 북에 억류되어 북한 최고의 영화 불가사리를 탄생시키고 고진고생을 하다 기회를 틈타 북을 탈출하였는데, 이걸 보면 이승기가 방송에서 자기 북한에 납치될 뻔했다고 말한 게 헛소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으며, 저명한 북한학자들은 그 이유에 대해 추정하기에 첫째, 이승기가 당시 황제라 불리는 사람이어서, 두 번째, 이승기가 대포동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어서, 세 번째, 이승기의 비어킨 치킨 때문에 김정은도 열받아서라는 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번 이 군침이 싹도 때문에 남한 사회는 간첩만 보면 와들와들 떨 수밖에 없었지만, 안으로는 간첩 포상금 제도와 학교에서 반공 교육을 실시하여 국민들의 의식을 강화하였고, 밖으로는 7·4 남북선언으로 긴장이 조금 완화가 되자 간첩도 무장 간첩이 아닌 흔히 말하는 정보원으로 바뀌게 되며, 이 짓도 이젠 머리가 좋아야 할 수 있는 간첩 상향평준화가 이뤄졌는데, 이 디테일을 완성한 간첩이 바로 유튜브 100만 치트키 무하마드 깐수 선생이야. 원래 조선족 2세, 본명은 정수일인 깐수는 북쪽 세탁을 통해 아랍어 원어민 교수로 위장하여 남한의 첩보를 모으는 고정 간첩 임무를 맡았는데, 지금 기준이면 그냥 은퇴한 박용택이지만 그 당시 기준으로 꽤나 이국적인 얼굴에 실제로 아랍어와 외국어에 능통한 학자였기 때문에 결혼한 부인을 포함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는데, 물론 이슬람인데 주식이 김치, 된장찌개, 세상에나 삼겹살도 즐겨 먹으며 무려 12년을 깐족같이 깐수로 살아왔으나, 칸에 팩스를 보내다 국정원에게 덜미가 잡히며 사형이 구형, 알라신 보러 가는 듯 하였지만, 재판부는 12년형이라는 파격적인 감형을 해주었는데, 그 이유가 너무 귀여워. 그가 보낸 첩보들이 너무 하찮아서 북한한테 아무도 후미 안 됐고 오히려 욕만 처먹었다는 점과 진행했던 연구와 학문 등이 찐이라서 학계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은 간첩 이름이 하필 깐수. 이름이 너무 족박 같아서 봐준 것 같은데, 만약 이름이 무하마드 깐수가 아니라 무함마드 후세인, 무함마드 빈라덴이었다면 직결처형 아니었을까? 안 돼! 방송 정지마! 박지마! 씨발! 이렇게 분단이 오래돼서 고정 간첩들의 폼이 떨어지자 북한에선 새로운 형태의 유망주 간첩을 투입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10년을 기획한 야심작 부부 간첩단의 투입이었어. 10년 이상씩 공작원 교육을 받으면서 중국 현지 적응 훈련까지 이수한 공작원들로 밝혀졌습니다. 주인공은 최정남 강현정 부부로서 당에서 하달된 네 가지의 특명을 가지고 은밀한 작전을 시작하였지만, 너무 티내고 돌아다녔는데 마을버스 거스름 돈 받는 법을 몰라 기사 옆에 1시간 서 있기를 하고, 생리대 대신 하기스 팬티를 철근같이 차고 다니며, 메밀국수 먹는 법을 몰라 장소스를 면 위에 혁명적으로 부어버리며 멘탈이 나갔는지, 은밀하게 접선해서 믿음을 줘야 하는 종북 후섭 인사를 백지된 날 시내 커피숍에서 만나 우리 남파 간첩인데 같이 공화국으로 가지 않을래를 대놓고 해버렸는데, 이를 본 종북 인사는 후섭대긴커녕 이 새끼들 국정원에서 보낸 함정이구나 생각하며 그 자리에서 서울에 올라가 국정원에서
국정원이 나를 간첩으로 만들려 한다고 기자회견을 열어버리자 이상함을 느낀 진짜 국정원이 내막을 알아채고 더칠러와 부부를 건거 나머지 행적을 더 조사해보자 정말 기절초풍하였는데 부부들이 접선한 고정간첩들이 예뿐만 아니라 전주시 현직 시의원부터 시작해서 서울대 명예교수, 서울지하철 설비소장 등 사회 곳곳에 있어 거의 간첩의 왕국 그 자체였던 거였네. 특히 서울지하철 설비소장 심정웅은 가족 전체가 간첩인 지하가족당을 만들어 전쟁이 날 시 지하철을 폭파시키는 특명을 수행하는 진짜 개미친 빨갱이였어. 그렇게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고 모두 구속되며 참교육당하는 듯 했으나 김대중이 다 풀어줬는데 역시 왕 간첩은 다르구만이야.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아그표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10년 집권하는 동안 간첩들 다 풀어주고 공안 업무도 구시대적이라며 수사도 안 한 결과 미디어에서도 간첩은 더 이상 무서운 위협이 아닌 불쌍하고 우스꽝스러운 사람으로 비춰지며 요즘 시대에 간첩이 어디 있습니까? 아, 정배인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그렇게 방심하던 10년 사이에 진짜 간첩이 국회의원이 되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 본투비 빨갱이였던 이석기는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되어 국회의원이 된 신분으로 의원만 열람할 수 있는 국가정보를 빼돌리며 지하조직 아로를 만들어 국가전복을 모의하다 걸리게 되었는데 지금도 보면 존나 소름돋는 게 뜬금없이 대학교 캐비넷에 실탄이 있다거나 보안시설인 철도기지에 침입하여 사진을 찍는다거나 통신 데이터센터에 갑작스레 불이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당시 이석기가 체제전복을 위해 준비하고 있던 일들과 똑같다는 거야. 비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이 도둑놈들아! 국정원 납조 사건! 속이 뻥! 하지만 이러한 애국포수들의 노력도 다시 민주당이 재집권하자 물거품이 되어버렸는데 180석의 힘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 권한을 삭제하기로 결정하였고 잡으라는 간첩은 단 한 건도 안 잡았으며 국정원 원우석을 간첩 신원복의 글씨체로 바꾸자 세상에 간첩이 대놓고 프리들 넣는 시대가 도래했어. 북한에 포섭된 현직 장교가 용산벙커를 도착하고 13년 만에 직파 간첩이 내려와 승리 행세를 하며 팔도를 돌아다녔으며 심지어 청주의 스텔스 기지가 들어서려 하자 간첩단에게 공작금을 주고 지령을 내려 시위와 선동을 하게 만들었는데 국정원은 빼박으로 잡기 위해 20년을 기다리다 급습하여 지령이 담긴 USB는 물론 김정은에게 충성맹세한 혈서까지 찾아내었으나 문크정부는 끝까지 못 본 척하며 또 다 풀어주는 족같은 엔딩을 하였는데 다행히 이제는 주먹왕이 직접 나서서 간첩 눈고르기를 하고 있으니 희망사진을 기대해봐도 될 것 같아. 이처럼 오늘은 대한민국 간첩 역사에 대해 알아봤는데 롤에서 적보다 우리 팀 트롤이 더 답이 없듯이 적보다 내부의 적이 가장 무섭다는 걸 알 수 있었으며 그 내부의 적이 누군지 잘 생각해보고 찾고 잡을 때 나라가 바로 서게 될 거야. 근데 난 누군지 모르서 찾았는데 요즘엔 간첩 신고하면 20억 주니까 아무나 빨리 신고해서 포상금 받길 바라며 공산당이 싫은 군침이는 오늘의 영상 마칠게.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줘.